100% 정답은 아니지만요. 오래된 보험을 많이 리모델링 하시죠.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는지 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고객은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식할 권리가 있죠. 네네네. 3개월, 6개월만 지나면요. 뭐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거 아는 사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보장을 받고 얼마 기간 동안 보장받고 얼마의 크기로 또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고 내가 암이 얼마나 보장이 되고 뭐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세요? 지금 각 보험들 보장 기간이 얼마나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보험사 출신인데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심지어 설계사도요. 자기 보험 몰라요. 저도 지금 보험이 한 저희 가족이 한 30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모르죠. 아니, 그래. 아니 네? 뭐 공부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거 많은데 뭐 그런 대인들이 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 리모델링이나 분석하거나 본다는 게 힘든 이유가 이 고객들의 건건이 세네 건만 해도 막 고민이 되는데 7건, 8건 이상 되면 어떤 건 열 몇 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증권들을 받아가지고 증권을 다 분석하고 체크를 해요. 네. 그럼 그때 할 때는 딱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일 상담이야. 상담 때 딱 하잖아요. 다 까먹어 우리도. 아. 진짜요. 우리도 까먹어. 분명히 어제 쫙 봤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그걸 딱 들고 가서 가죠. 하루 지나고 딴 거 막 일하다가 딱 가면 헷갈려. 누구 건지. 그래서 이 전체 이 보험들을 또 우리는 엑셀로도 정리하잖아요. 네네네네. 기본 정리하고 또 옆에다 주석 쓰고 이 작업을 해야 딱 가서 기억이 나는데 이 엑셀 작업이요 몇 시간 걸려. 몇 시간.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되게 어려워요. 그 하나하나를 하고 그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장 기간 이런 것도 봐서 이제 체크를 하고 네. 그럼 이 장단점에 대해서도 또 써놓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썸으로 암은 얼마고 뇌는 얼마고 이걸 다 또 네. 분석해서 해놓고 그러면 이 전체 보험에서의 부족한 점 얘기하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정리를 웬만하면 전 안 해요. 기존 거 오래된 게 좋은 게 많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굳이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기존 보험료 내에서 이제 해달라 하면은 뭔가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 넣어주면서 기존 거를 손을 댈 우선순위를 이제 또 얘기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세모로 한 다음에 고객 얘기를 들으면 고객의 또 생각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엔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이 좋지만 종신보험은 죽어서 타는 게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종신을 다시 풀어주고 종신의 장점들을 얘기하면 아 그런 보험이었어요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고 40대인데 죽어서 타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 뭐 장기나 치매 같은 건 좋아요. 어떤 그런 간병비도 나오니까 근데 이런 쪽으로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이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찝어서 한번 가볼게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주로 쓰는 화법들 우리 또 최성원 님이 화법이 좋거든요. 메모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다 써먹을 얘기를 제가 한번 빨대 딱 꽂아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모델링이 왜 필요하냐면 니즈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수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들이 하니까 분위기 때문에 했는데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깊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달라진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툭 건드려서 니즈를 만드느냐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 상담 초회부터 할까요? 초회 상담부터 한번 해볼까요? 초회 상담을 이제 끌어낼 때 기존 고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고객을 만날 때 좀 뭔가 그 사람의 보험을 다시 점검해 보겠다라고 그런 그 니즈를 꺼낼 때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초회나 초회 상담을 하거나 네. 아니면 리뷰 상담하거나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초회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보험이 없는 사람은 아까처럼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있단 말이죠. 예.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전화 TA에서 이제 TA로 전화를 잡을 때 이제 이런 걸 묻죠. 이제 뭐 누구 소개다 아니면 네. 지인한테 얘기하면서 나 됐어 보험은 뭐 안 봐도 돼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혹시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의 만기가 몇 세까지 보장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또는 그게 보장의 크기가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보장받는 거 또 알고 계신지요?
모르지. 그리고 그 보장의 범위가 진짜 뭐 충분히 돼 있는지. 예? 그리고 내가 내는 보험료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예, 진짜 힘들게 버신 돈인데 그렇게 돼 있는지 다 돼 있으시어서 지금 제 상담을 거절하시는 거죠? 아, 그러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면 그 고객이 내 돼 있어요라고 얘기를 못 해요. 아, 그렇지. 응? 관리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됐어요. 필요 없어요. 아, 관리해 준 사람이. 그러니까 관리해 준 사람이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그런 걸 다 하고 계십니까? 네. 라고 하면 저는 안 해요. 아, 안 한다.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또한 본인의 어떤 뭐야 쿨하게 그런 말고요. 뭐 이렇게. 근데 뭐 자기 PR도 좀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시간 10분만 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어떤 세이브와 인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저도 바쁘기 때문에 굳이 싫은 거 하기 싫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배불러서 그런 거야. 난 배불러. 아니 난 배부른 게 아니라 솔직히. 그럼 정상인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담받아 이 자식아. 아니 배부른. 이건 더 안 되고. 근데 왜냐면 그래도 끊고 아 알겠습니다. 마음은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몇 번 전화 바뀌어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화하는 정상현 님 강사님 스타일은 신입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신입들은 시장 만날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저는 솔직히 풀이 많고 만날 사람 많고 시장도 이제 하이마켓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굶어 죽어요, 신입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입 할 때도 없어. 적극적으로 하되 저는 이제 뭐 자산가 시장이나 상속증여나 법인 시장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 큰 시장을 주로 많이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고객들 중에 이러한 소액 시장들도 저의 로열티가 높거나 친분 있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하거든요. 그걸 무시는 안 하죠. 네네. 다 해드리는데 이게 시간 대비 어떤 효율성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런 분 손이 또 많이 가고 그러니까 안 하진 않지만 또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해드리지만 굉장히 힘든 그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기존 고객들은 아는데 이제 신규 고객들은 더 손이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신입들은 최성원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그레이드가 다르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방송 지금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보험 세일즈 하신 분들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최상원 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주옥과 투합법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한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할 건 뭐냐면 이 영업인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자산가 설계사. 먹고 살만하잖아요. 사실 오래 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아예 오래 하실 거라는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야. 워낙 오래됐으니까. 내공이 있으니까. 그죠? 2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래 하실 수 있겠어. 이런 얘기 아예 안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산가. 그러니까 자산가 설계사. 화법 있고. 그 다음 중산층 설계사. 영업 한 5, 6년 차 됐고. 예. 이제 좀 굴러가는. 영업이 뭔지 아시는 분들. 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미만에 헐벗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굉장히 정말 그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새싹 틀려요 화법이 완전히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야 되니까 지금 우리 최상원 의원님의 화법을 그대로 본인이 아 이렇게 써먹으면 돼. 실전에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제 내공이 센 사람이니까 노노노노노노 제가 주로 이제 강의하거나 표 만들거나 공유하는 거는 네네네네. 저는 장표를 사실 절 기준으로 만드는 것보다 후배 기준으로 장표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많이 뿌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예. 치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후배들이 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이런 걸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니 내가 왜 그 치매 장표를 수백 장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얘기해드리는 게 뭐 자산가화법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신입이나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5년 차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응용을 하라 이거지 이걸 보지 못대로 하면 좀 어렵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여튼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예, 일단 갑시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던지는 거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싫다는 사람한테 뭐 주장할 필요 없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끊고 다음에 또 한번 연락해서 이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날은 내가 뭐 부부싸움을 했거나 회사에서 뭐 스트레스 받았거나 그래서 안 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발을 뺐다가 다음에 컨디션 좋고 사람이 니즈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불안할 때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타이밍이 맞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접근하면 된다. 일단 있다라는 사람한테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